안녕하세요. 종합철 세무사 전재영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용 처리 부분이 굉장히 이슈 또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재영 세무사님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원장님들 종합소득세 신고 항상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경비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네. 부분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용 처리 상의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처리의 판단 기준은 사업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비용이 비용이 인정될 것이냐 아닌가의 기준을 사업 관련성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경비에는 크게 주요 경비와 또 주요 경비가 아닌 그 외의 비용이 있는데요. 먼저 주요 경비는 크게 인건비와 지급 임차료 그리고 의약품 매출 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원장님들께서 이제 직원들 급여, 또 상여, 뭐 이런 퇴직금 또 혹은 이제 프리랜서, 혹은 기타 소득 이런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 사업장 임차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가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 해당 금액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사서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하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제 재고로 남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 올해 사용한 의약품 매출 원가를 토대로 우리가 매출액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이 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원가 유립 대동소이 할 거니까 네네. 그 부분으로 혹시라도 매출 누락이 있는 것을 적출해낸다라고 네.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주요 경비,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원가가 있는데요. 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 사실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경우 자가 건물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득 금액 매출은 더 높은데 경비 처리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컨설팅 해드렸던 분 중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자가로 갖고 있던 병원 건물을 법인에게 특수 우리 가족법인에게 양도양수를 하고 그리고 가족법인이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 양도양수 할 때는 그 시세에 맞춰갖고 시가산정 기준시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감정가액 수준으로 적정한 감정평가를 받고 양도양수를 함으로써 병원의 경비는 높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법인의 소득은 높이는 그런 절세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무사님 네. 그리고 구체적인 또 주요 경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직원 급여랑 상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퇴직금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잠깐 알바를 썼다 일용직을 썼다 이런 경우에는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고용되지 않고 그럼 프리랜서 사업사 소득자로 만약 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비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마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런 참여를 했다고 하시면은 이제 기타 소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 모든 병원들에서 네. 광고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광고에 대해서 네. 직접 개발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접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광고팀이라든지 네. 또는 또 한편으로는 영업팀이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돌릴 때 그거를 사업소득 3.3%로 신고를 하느냐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느냐 그런 이슈가 발생될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그 비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네,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인건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아무래도 병원 내부에 배우자분이라든지 친인척분이 근무를 할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세무서 관점에서 뭔가 포인트 이번에는
포인트라든지 급여가 너무 높다든지 네. 그런 이슈는 없을까요? 보통 이제 와이프분을 실장으로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때 이런 주요 체크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출퇴근 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실제 업무 내역 아니면 평소에 이런 또한 서류 뭐 결제 사인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이런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아 물론 실제로 했으면은 그만큼 자료가 많겠죠? 네. 그런데 억울하게 이렇게 부인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일 출근하시는 배우자분이라고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직원들도 다 입증이 될 거기 때문에 가끔 출근하는 뭐 배우자라든지 거의 출근하지 않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 굉장한 주의 그다음에 보수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의 적정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매일 상주에서 일하는 직원과 뭐 급여가 거의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에 대해서는 좀 부인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맞습니다. 네. 법인세법에서도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원장님들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요 경비로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제 지급 임차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임차료가 있고 또 간혹 이제 직원들 위해서 이제 기숙사비를 좀 지원해 주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지급 임차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 분 중에서 그런 문의를 가끔 주세요. 본인의 이제 그 원래 집은 수원인데 강남 뭐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오피스텔에 숙소를 하나 얻었다. 그런 경우 임차료가 비용 처리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비용 처리가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인 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병원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명해서 병원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서 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개인을 쓰기도 하고 사업으로 쓰기도 했다 이렇게 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일단 조사관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 대표자의 사택 제공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느냐 그 부분이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임대 면적이 30평인데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15평이 사무용으로 썼고 15평이 개인 대표자 용으로 썼다고 하게 되면 그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15평에 대해서 입증을 받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5평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비용 처리 부인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가 있고 또 올해 새로 구입한 매입액이 있고 그래서 올해 남겨둔 재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에서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올해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용량을 바탕으로 이제 매출액을 역산해서 추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의약품을 말씀드렸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료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보형물 이런 뭐 교정 이런 물품들에 대한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요 경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